안녕하세요. 뷰티가든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시죠? 아, 참 세월이 빨라요. 벌써 5월도 중순이 지나가고 벌써 날씨가 이렇게 초여름 날씨가 돼가고 한 달이 벌써 반이 지나가고 참 훌쩍훌쩍 지나가고 벌써 주말이네요. 두 번째 해가지고 또 제가 그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좋은 다육이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인이 아니고 이건 당인금이에요. 굉장히 귀한 당인금입니다. 당인금을 제가 구해왔고요. 요 당인금하고 뒤에 호빗당인 있잖아요. 호빗당이도 무척 요거 가격이 나가는 아이들이에요. 요 당인금하고 같이 이렇게 여기다가 뚝배기 화분이에요. 이것도 뚝배기 화분인데 좀 특이한 항아리 뚜껑 같은 그런 화분인데 좀 멋스러운 아이예요. 그래서 저기다가 심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당인금하고 호빗당인 세 개하고 심어가지고 요것도 이벤트 프로젝트로 나갈 겁니다. 세 번째 이벤트 프로젝트고 네 번째는요. 요거예요. 요것도 굉장히 특이한 화분이에요. 제가 이것도 이제 엄선해서 선정을 해온 화분인데 요 화분에 삽이 하나 있잖아요. 색감이 너무 예뻐요. 오묘하고 아주 매력적인 색감을 띠는 아이들을 다섯 개를 골라왔습니다. 여기 이 화분에는 큰 것들이 어울릴 것 같지가 않고 조그만 것들이 어울릴 것 같아서 저 삽이 하나 다섯 개를 심어서 이것도 이벤트 상품으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 제가 참 무척 아끼는 아이예요.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이거 데뷔랑 퍼플 딜라이트랑 집시 세 개가 어우러져 갖고 너무나도 매혹적이고 멋진 아이들인데 제가 이것도 이번에 이벤트 상품으로 나갈 겁니다. 무척 아끼는 아이이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또 이거 데려와서 또 저렇게 예쁘게 심으면 되니까 여러분께 이 예쁜 아이들을 저번에 두개 하고 이게 이제 작품 세 개가 되겠죠? 다섯 개의 작품이 이제 이벤트 작품으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제가 부지런히 다섯 개를 더 만들어서 이벤트를 그때 진행할 때 이벤트 참가하시고 싶은 분은 거기다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다 이렇게 분갈이해서 키우는 방법, 요 영상 다음으로 키우는 방법 알아보고요. 맨 끝에다가 이제 이렇게 분갈이하는 거를 또잘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맨 끝에 영상에다가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라고 남길 거고요. 일단은 키우는 법부터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분갈이 영상은 맨 나중에 빠름빠름 영상으로 나갈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당인, 금하고 호빗당인, 요거 사비아나 분갈이를 해봤어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여기 당인금이에요. 금이 그래도 꽤나 들어가 있답니다. 당인금 그리고 호빗당이 세 개가 있는데 요거는 좀 지금 아직 물이 좀덜 들었지만 물이 빨갛게 들으면은 몸값이 꽤나 나가는 아이랍니다. 요 당인금도 마찬가지고요. 호빗당인하고 당인은 카랑코에 속이에요. 호빗당인의 학명은 카랑코의 로시아 오리쿨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인은 카랑코의 티르시 플로라라고 합니다. 많이 좀 다르죠? 요것도 이제 뭐 당인하고 똑같이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호빗 당인은 생긴 게 당인하고 비슷해도 당인에다가 요 콧구멍 돌돌돌 말려가지고 콧구멍이 생긴 아이예요. 그래서 호빗 당인이라고 한것 같아요. 키우실 때 햇빛에 달달 구워서 빨갛게 익어가지고 키우면 아주 더 좋은 기쁨을 주죠. 지금 이제 요거 당인금도 빨갛게 달궈졌는데 요거는 요 안쪽에 노란 금이 요거를 가져가시는 분은 진짜 행운의 분이실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볼때 몇만 원 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다 같이 합치면은 요 화분까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사비아나. 사비아는 요거는 이제 국민다육이지만 아주 색감이 아주 매력적이라서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 화분도 참 특이하죠. 요거를 가져가시는 분도 꽤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앙증맞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또 사비아나 5개를 심어놨답니다. 사비아나가 여기 옆쪽에 보면은 이렇게 자구도 달린 아이도 하나, 2개가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도 자구가 달려있고요. 여기도 자구가 달려있네요. 자구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행운의 세븐. 7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비아나를 보내드릴 거고요. 이거는 국민다육이라서 이것도 키우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햇빛 좋아하고 물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바람 많이 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뒤에 이것도 한점 요거는 이제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들께 이벤트 상품으로 내놓습니다. 화분 색감이 아주 매력적이고요. 아주 색감들도 아주 매혹적인 그런 아이들이죠. 퍼플 딜라이트. 요거는 데비, 집시 이렇게 세 가지의 오묘하고 아주 매력적인 매혹적인 아이들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요 화분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벤트 상품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내놓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저께 이어서 다섯 개의 이벤트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빵빠레하고 적기성 하나 둘 그리고 셋넷 다섯 개의 이벤트 상품을 만들었네요. 요거 얼른 5개 더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께 이벤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갈때 조금 염려는 되지만 제가 최대한 작품을 흐트러지지 않게끔 보낼 예정이긴 한데요. 요게 좀 보내기가 좀 어려운 것들은 화분하고 아이들만, 다육이들만 뽑아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실 때, 작품을 만드실 때, 영상을 보고 응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또 이렇게 특성 있게 작품을 만드셔도 됩니다. 분갈이 빠름빠름 영상으로 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요거 이벤트 상품 또 앞으로 5개가 어떤 게 나올지 기대를 해주세요. 그리고 요거 당위는 조금 약간 널프러져서 요 밑에 가위꽂이로 받침을 좀 해줬어요. 예쁜 다육이들 보시면서 필링필링 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